어? 윤선생 하는 중이야? 어, 설아 누나다. 허, 봐봐, 재밌겠다. 설아 누나는 너무 착해. 야, 요거 봐. 요게 요새 유행이야. 아까 내가 말한 거. 아, 이게 요새 유행이야? 응. 웃고 있다가 딱 얼굴 가리면서 정색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어렵다 이거. 설아 누난 너무 귀여워. 이럴 때 누나 최고. 리연아, 나 여자친구 생겼다. 여자친구 생겼어? 응. 오. 예뻐? 어. 엄청 예뻐. 오. 고백할까 말까 돌림판 돌렸는데 할까로 나와서 바로 고백했지. 그래서 고백했는데 걔도 나 좋대. 너가 왜 좋대? 게임으로 현질한 내 캐릭터 멋있다고 반했대. 우와. 나도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고백해볼까? 돌림판으로 돌려보든지. 나는 로즈데이를 맞이해서 여친한테 장미꽃 선물해줘야겠다. 내일 보자. 로즈데이? 장미꽃? 어? 윤선생 하는 중이야? 허, 봐봐, 재밌겠다. 그래, 돌림판을 돌려보자. 고백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건 고백하라는 계시. 어떻게 고백하지? 어, 누나. 어? 로즈데이가 무슨 날이야? 로즈데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날. 오, 갑자기 로즈데이는 왜? 고백하게? 오, 리온. 그래, 꽃 주면 여자들이 좋아해. 어떻게 고백할 건데? 장미꽃을 딱 사서 오다, 주었다 이럴라 그랬는데. 야, 오다. 백퍼 차요. 백퍼? 하나도 안 맛있어.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던데. 연애를 유튜브로 배웠구만. 그럼 이건 어때? 오, 그대는 나의 공주님, 나의 장미꽃을 받아줘. 뭐, 어디 중세시대 사람이야? 아, 그런가? 그럼 이건 어때? 꽃가게에서 장미꽃을 딱 사서 나랑 사귀어줘! 나랑 결혼해줘! 나랑 사귀자. 로버트인가? 절대 사귈래라 그러면 안 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 나 너 좋아해? 알겠어. 근데 여자들이 어떤 남자 좋아하는 줄 아냐? 너처럼 그렇게 안 씻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고백하러 갈 때 꼭 씻고 가라. 꼭 씻고? 알겠어. 권투를 빈다. 잘 되면 누나한테 아이스크림 한 톡 쏘고. 설아 누나. 까또. 응? 내일 뭐해? 까또. 내일 무슨 일 없는데? 왜? 내일 우리 집 앞 공원에서 만나자. 줄 거 있어. 아, 또. 어. 알겠어. 예스. 아, 내일 설아 누나 만나면?
누나, 나 누나 좋아해. 어? 나도 너 좋아했어. 아, 오늘 뭐 입을까? 멋있는 거 입어야 되는데. 그래도 태권도복이 제일 멋있지. 설아 누나, 줄 게 뭐야? 이거 장미꽃이네? 오늘이 로즈데이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꽃 주는 날이래. 나 누나 좋아해. 좋아해줘서 고마워. 근데 누나는 너 검은 띠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 검은 띠 되면? 아유, 비켜봐. 아우, 얘가 왜 이렇게 태권도 연습을 해? 나 검은 띠 빨리 따야 돼. 야, 그거 너무 비싸. 돈만 다 갖다 주는 거야. 아, 따야 돼. 실제 실력이 중요하지. 띠 색깔이 뭐가 중요하니? 난 검은 띠가 중요해. 리오나, 태권도복 좀 그만 입지? 왜? 너무 그것만 입는 거 아니니? 왜? 이거 멋지잖아. 멋지지. 멋지긴 한데 너무 태권도복만 입잖아. 엄마, 남반장 형아 태권도 하는 거 못 봤지? 엄청 멋있어. 나 태권도 열심히 해서 검은 띠 딸 거야. 야, 실력이 중요하지. 맨날 얘는 검은 띠 타령이야. 난 꼭 검은 띠 따야 돼. 그 옷 이제 그만 입고 줘. 엄마가 빨래하게. 아, 그 인터넷으로 골라 하나, 너 갖고 싶은 옷. 오, 엄마, 나는? 너는 저번에도 샀잖아. 안 돼. 오, 우리 엄 부럽다. 태권도복이 최곤데. 우와, 이거 되게 멋지다. 나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 사야지. 이제 곧 초록띠 다음에 파란띠니까 파란색. 우와, 이거 빨간색도 있네. 우와, 이렇게 딱 커플티 하면 진짜 이쁘겠다. 설아, 누나, 뭐해? 나? 그냥 집에 있어. 오늘 내가 줄 게 있어. 놀이터로 나와봐. 아도. 그래. 설아 누나다.
누나. It's what you doing, making me feel like I'm falling. 줄 게 뭐야? 이거야 선물. 이게 뭐야? 열어봐. 우와, 우와 이쁘다. 리온이 너 입고 있는 거랑 같은 거네. 커플티야. 커플티. 아, 괜찮아. 오, 다행이다. 깜짝 놀랐어. 아, 하나도 안 아파. 다행이다. 아이스크림 들어봐. 아, 뭐야. 잡히면 가만 안 둔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다 샀어? 택배 왔습니다. 우와, 우와, 오 멋진데. 입어봐, 입어봐. 응. 오. 그래, 너 태권도복만 맨날 입고 다니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입고 다녀. 진짜 멋지네. 어? 비키야. 어? 백설아 왔어? 어? 설아 누나. 어? 어? 너도 이 옷 있었어? 어? 너네 커플티네? 어? 어? 더 멀리 더 멀리! 멀리? 파! 파! 오! 몇 센치야 몇 센치? 엄청 커! 25! 25cm입니다! 우와! 엄청 커! 우와! 비키야! 어? 설아다! 어? 설아 누나? 어? 뭐하고 있었어? 리온이도 있네? 설아 누나 왔어? 응. 슬라임 놀이 하고 있었어? 우리 바풍 놀이 했는데 진짜 크게 만들었어. 우와, 나는 슬라임 처음 만져봐. 진짜? 자, 만져봐. 되게 재밌어. 느낌 신기하다. 자, 여기 잡고 네가 여길 잡아봐. 우와. 자, 이렇게 쭉 늘어났지? 이제 하나 둘셋 하면 같이 바닥으로 놓는 거 알겠지? 이렇게 앞으로? 알겠어. 하나, 둘, 셋! 바풍! 우와! 우와, 엄청 커! 리오나, 제발, 제발! 오, 20cm! 우와,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지? 또 하자, 또 하자! 응, 잠깐만. 나 이거 댓글 좀 달고. 너네 둘이 하고 있어. 우리 둘이? 너가 왼손으로 여기 잡고, 리오나가 오른손으로 여기 잡고, 쭉 올려, 쭉 올려. 그런 다음에 바풍! 하! 오!
설아 누나다. 설아 누나. 어, 리오나. 어디 갔다 와? 나 아이스크림 사 갖고 오는 길. 어, 강아지다. 귀엽다. 아휴, 내 주인 어디 간 거야? 못 찾겠네. 너 이름 뭐니? 미미. 내 이름은 미미. 미미야. 미미야. 미미야, 어딨니? 여기요! 미미 여기 있어요! 어? 아. 아우, 정말 어디 갔었어, 미미야.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름 어떻게 알았지? 가자. 너 저 강아지 주인 잃어버린 지 어떻게 알았어? 누나, 믿기지 않겠지만 나 사실 동물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어, 정말? 막 여기서도 개미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저기서도 새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 언제부터 들렸어? 아까부터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안 믿어주는데 누나는 믿어주니까 좋다. 사실 나도 비슷한 거 있어. 비슷한 거? 나는 음악 소리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누나가 한 번 들은 거는 똑같이 피아노로 칠 수 있는 거야? 응. 너 빨리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다 녹겠다. 다 녹아도 되는데. 빨리 들어가. 잘 가, 안녕. 아, 누나! 누나! 내일 비 온대, 우산 챙겨 나가. 응, 그래? 고마워. 리온이가 설아 누나를 좋아하나 봐. 우리가 도와줄까? 어, 진짜? 떡볶이 먹고 있어? 우와, 진짜 부럽다. 나도 떡볶이 먹고 싶은데. 지갑 놓고 갔다. 야, 오리온. 너가 날 부른 거야? 그래, 바보야. 빨리 빨리. 왜? 빨리 날 따라와. 어? 설아 누나 거? 저 지갑이 설아 누나 거야.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갖다 줘. 어, 고마워. 야, 그리고 설아 누나랑 떡볶이 먹어. 어? 이거 어디서 났어? 저기 길가에 떨어져 있던 거 주웠어. 사람들이 잘 흘리고 다니네. 어, 대박. 빨리 가서 지갑 찾아줘. 어, 알겠어. 고마워. 그래,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설아 누나! 어, 리온이? 누나, 이거 누나 거 아니야? 어, 지갑. 내 거 맞네. 벤치에서 주웠어. 어, 진짜? 고마워. 큰일 날 뻔했네. 누나, 나 떡볶이 쿠폰 생겼는데 떡볶이 먹으러 갈래? 떡볶이? 어? 여기 진짜 맛있는 데인데. 저번에 코인 노래방에서 재밌었는데 또 언제 해? 언제든. 근데 너 노래 잘하더라. 아, 다이노소. 누나가 불러줘서 잘한 거지. 다이노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나도 노래방 가면 그 노래만 불러. 나도. 근데 누나는 어떤 남자 좋아해? 나? 나는 태권도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자기 할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아, 나도 조금 있으면 초록띠 된다. 근데 너 이 떡볶이 쿠폰 어디서 났어? 어? 어, 이거 친구가 줬어. 구독. 내 지갑도 찾아주고 떡볶이도 얻어먹고 오늘은 도움만 받네.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어? 나 먹고 싶은 거 없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럼 나중에 누나 우리 집 오면 코인 노래방 두고 공짜로 해주라. 그거라면 해줄 수 있지. 좋지요. 전자먹기 너무 많은데. 어? 리온이네? 어? 영상통화. 리온이? 소라 누나 뭐해? 나 그냥 집에 있는데. 누나 떡볶이 좋아해? 나 좋아하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뭐야? 나? 엽떡. 짜잔! 엽기 떡볶이. 뭐야? 엽떡이야? 누나 엽기 떡볶이에 명랑 핫도그 넣어서 먹어봤어? 아니 맛있겠다. 내가 근데 내가 먹어볼게. 명랑 핫도그랑 같이 먹는다고? 엽기 떡, 명랑 핫도그 떡, 아니 통가래 떡. 통가래 떡? 엄청 맛있지. 그 같이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주먹밥이랑 같이? 주먹밥도 같이? 우와 맛있겠다. 엄청 맛있지. 최고 최고. 우와 맛있겠다. 이거 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데 누나 와서 같이 먹을래? 너네 집에 비키 있어? 우리 누나? 응 있어. 응 그럼 나 너네 집 갈게. 비키 보러. 응. 엽기 떡볶이. 오 예스. 오리온 두고 보자. 다음날 오리온 가만둘 수 없다. 맞아 오리온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계획 있어? 계획? 있지. 오리온이 백설아를 좋아하니까 나는 설아가 집에 놀러오게 한 다음에 나는 밖에서 너네한테 지시를 보낼게. 그러면 너 6학년 너가 남반장은 다른 방에 숨어있다가. 알겠지? 좋아. 구독. 뿡뿡 가구가 뿡뿡. 오리온 안으로 들어간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젤리를 먹겠습니다. 비키야. 어? 소라 누나? 어? 리오나 비키 안 왔어? 비키 누나 아직 집에 안 온 것 같은데? 까도 지금 가는 중. 좀만 기다려. 작전 개시. 응 준비 완료. 누나 뭐 마실 거 줄까? 어 난 그냥 물이면 좋을 것 같아. 고마워. 응 알겠어. 설아 누나가 저기 앉으면 안 되는데. 설아 누나 카트라이더 게임 해본 적 있어? 이때야 6학년. 아 누나 그
아, 리오나, 누나 잠깐 손부터 씻고 올게. 아, 이게 뭐야? 설마? 아, 이게 뭐야? 오리온, 누나를 속인 대가다. 맛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 아, 뭐야, 다들. 아, 비키 왔네. 설아 누나. 야, 백설아, 잘했어. 하이파이브. 아, 리오나, 미안. 비키가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해서. 와, 뭐야, 다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 없구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난 치지 마.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 장구장난 대성공. 어, 리오나. 어, 설아 누나. 누나도 그 티 입고 왔네. 그러네. 너 혼자 있어? 비키는? 비키 누나 지금 후문으로 갔어.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아, 여기 후문도 있어? 나는 잘 찾아왔네. 다행이다. 아, 남반장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출발한다고 카톡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답답해. 근데 후문이 진짜 뭐네? 공원이 넓구나. 버스 두 정거장은 되는 것 같네. 누나 계속 통화 중이네. 전화 안 받아? 어. 누나도 여기 길 잘 모르지? 응. 나도 여기 두 번째 와봐서 길 잘 몰라. 응. 괜히 갔다가 서로 엇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자. 그래. 도시락 못 사왔어? 도시락? 나는 유부초밥. 맛있겠다. 우린 샌드위치랑 과일. 딱이네. 나도 샌드위치 싸올까 했는데 유부초밥 싸우기 잘했다. 잘했다. 다양하게 먹겠다. 응. 근데 아, 누나 먼저 말해. 아, 아니야. 나 별말 아닌데. 우리 비키 올 때까지 돗자리 깔아놓고 세팅하고 있을까? 아, 좋아.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 그래. 야, 남반장. 야, 오바케이, 너 왜 이제 와? 아, 누가 후문 앞에서 기다리래. 여기 정문 후문도 있어? 난 문 하나인 줄 알았지. 야, 근데 너 왜 전화를 안 받냐? 나? 아, 전화기를 안 가져왔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다렸지. 아, 진짜.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계속 기다렸겠지. 리온이 지금 혼자 기다리고 있어. 정문으로 같이 가자. 그래, 리온이 심심하겠다. 어, 리온아, 나 지금 반장이 만났어. 아, 설아 와 있어? 그럼 잘 됐네. 먼저 먹을 거 먹고 있으면서 놀고 있어. 정문이랑 후문이랑 좀 멀어서 좀 걸릴 것 같거든? 어, 일단 놀고 있어. 우리 글로 갈게. 근데 학년이는 어딨지? 와, 날씨 좋다. 아직 안 늦었지? 아, 여기 근데 어디 화장실 없나? 스텔라는? 아, 스텔라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전원이 꺼져있어. 전원이 꺼져있네? 아, 내 폰도 거의 꺼져간다. 배터리 진짜 없어. 아, 배터리 없어? 어, 야, 핸드폰 줘봐. 아, 너 핸드폰 안 갖고 왔댔지? 아, 맞다. 응. 아휴. 와, 예쁘다.
아. 비눗방울 갖고 왔는데 비눗방울 갖고 놀래? 우와, 비눗방울 있어? 누나 이거 봐. 오. 누나, 내가 인생 사진 찍어줄까? 나 잘 찍어. 오, 진짜? 내가 오비키누나 틱톡 맨날 찍어줘서 나 진짜 잘 찍어 이제. 감독이야. 오, 진짜? 그럼 잘 부탁해. 오, 좋아, 좋아. 우와, 완전 마음에 들어. 인생 사진 생겼다. 우와. 내 건 딸기 맛인가 봐. 상콤해. 나는 이 순간이 상콤해. 참. 아, 우와. 내 차례, 내 차례. 참. 예스. 아, 뭐야, 밑으로도 할 수 있어? 동서남북 다 할 수도 있지. 아, 그런 거야? 야. 아. 오바키 누나 잘 오고 있나? 새가 뭐래? 어, 제가 저쪽에서 봤는데 반장이 형아랑 잘 오고 있대.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재밌게 잘 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 누나, 우리 샌드위치 먹고 있을까? 그러자. 좋지요. 아.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